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제 죽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최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냐 하면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도 또 기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있어서 기도는 해결책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여도 안 될 때 희망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1절부터 4절까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보신다라고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석방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앞에 일어나는 고난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계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12절의 뒷부분은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런 기도였는데 정작 기도한 본인들은 믿지를 못하였다라는 사실이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14절에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마침내 석방되어서 왔을 때에 로데는 자기의 귀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문 두드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거기에 함께 기도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죽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런 자신의 경험과 환경에 갇혀 있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게 될 만한 일이라면 된다고 기도를 할 수 있겠는데 됨직하지 못한 그런 일이라면 기도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발생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진 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였더니 새로운 어떤 자매랑 이제 개인 면담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그냥 도로가 막히면 뭐 길아 열려라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좀 모순이 되지 않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그 감성적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되 그건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목매고 확신하면 실망을 할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도 떡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서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렇게 확신하다가는 실망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거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것이 옥상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호하시리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뛰어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은 미리 유서를 좀 써놓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세상과 또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놓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의 대적이 나를 감옥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영역은 무엇일까? 아마 우리들이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영역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거기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영역. 육신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이나 좋지 못한 것, 죄, 그런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감옥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감옥에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되 그 영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그것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가 통할까요? 네, 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담배를 못 끊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담배가 싫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담배를 잘 못 끊는 이유는 그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코틴 중독이 되어서 그것이 혈액 속에서 함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꾸 찾게 되고 중독 현상이 다 그런 것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돼서 쾌락이 있는데 그게 옅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또 그것을 찾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잘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싫어지게 하시는 그 냄새도 맡기 싫은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꺼낼 때에 8절 말씀 보면 일단은 7절에서 옆구리를 쳐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자각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내 삶의 감옥이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감옥인 줄 모르고 감옥 생활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게 감옥이다. 이게 나를 묶어가는 것이다. 나를 옭아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야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겨야 됩니다. 8절부터 볼 수 있는 것은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옷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13장 13,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 3장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것도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는 요소가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에 의하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 이 지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영역을 대항하는 그 영역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옛사람 가운데서 묶여있는 그런 생활, 우리를 옭아매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되풀이되는 그런 생활,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을까요? 들어주신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일까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는데,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은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는다면 그런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옭아매고자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나는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 또그 주님의 그 조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삶, 이게 감옥이구나. 이게 나를 옭아매는 것이구나. 그런 데 대한 자각, 그리고 옷을 입고 새 옷을 입는 그런 삶,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삶,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감옥에서부터 풀어내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묶이는 데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또,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사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자유를 누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